오늘은 경제신문을 본 분들은 커피왕이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50만 쪽에 번 돈이 한가까지 못 가져간다. 젊을 때 뭐 한다고 그랬죠? 돈을 다룰 줄 모르면 이게 결국 욕심이잖아요. 너무나 차입을 한 거예요. 너무나 융자를 많이 쓴 거지. 더위는 이제 고점을 통과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자빠 VIP 클럽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커피숍을 몇 개 냈던 분이 있어요. 제가 말렸는데 그분 편지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2014년 편지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죠? 예. 2014년에 온 편지인데 멀고도 먼 길을 돌아서 아빠님 품으로 돌아와 보니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 아깝고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길을 찾아온 것으로 제2의 인생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 열심히 공부하려 갑니다. 이분은 삼성전자 일전자 반도체 공장 라인에서 근로자, 이게 현장 오야진가 봐. 이게 인력 사장님이시죠? 예. 제가 부자 아빠님 말았던 것은 2000년대로 접어들어서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주식을 접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에 주식을 매일 사고 팔았습니다. 컴퓨터도 할 줄 몰랐으니 신용이 뭔지 모른 채 그날그날 사도 단타를 하였습니다. 미술은 알아서 이틀 후에 반대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사실은 그때 주식을 바닥을 찍고 급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이 금액이 순식간에 1억이 넘었고 5억이 되었습니다. 전 제가 주식을 잘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직업도 없이 아침에 주식 객장으로 출근해 퇴근을 했습니다. 전업 노름꾼이 되었죠. 삼성증권에서 3층 인테리어에서 VIP실 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5명에게 만들어주고요. 쇼파도 놔주고 전화도 따로 놔주고 컴퓨터도 놔줬는데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배워야 했습니다.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랑 섞여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컴퓨터를 배운 후 우연히 증권 사이트를 둘러보는데 부자 아빠님 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량 사서 장기 투자하라고 외치는 부자 아빠님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듣다가 답답해서 후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뒤 보물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화건설 신난 앞바다 보물선을 인양한다는 소식에 상한가 며칠 동안 이어졌죠. 사지 못하다가 어느 날 상한가 풀렸는데 5억 정도 사게 되었습니다. 상한가 여러 방 날아간 놈을 보물선 주식을 샀어요. 그 후로 몇 번 상한가를 치다가 결국 폭락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부도가 났습니다. 보물선 이건 다 부도야. 정리 매매에서 1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찾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을 벌었다가 1천만 원 받았나 보네. 그 후로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5억까지 벌었는데 3천 원 가지고 하여튼 다행히 객장에서 있을 때 어머님같이 대해준 아주머니들이 돈을 버는 것 알고서 조금만 가게라도 말하는데 어떠냐고 해서 5평쯤 가게를 월세로도 얻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면서도 조그만 가게를 5평짜리 얻어놨대. 가게에서 현수막 가게를 했습니다. 중고 실사 출력기 장비를 들여놓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용차도 없애고 원룸 방도 없애고 5평 가게 5층 올라가는 계단 및 공간에서 거길 막고 현수막 불량난 걸로 가리고 스티로폼을 깔고 10년을 살았습니다. 예, 그니 5억 다 날리고 이제 5평짜리 예, 그 광고 이게 이자 출력해 주는 거. 그 가게를 10년 했대요. 주위의 가게들에서는 아무도 거기서 자는 줄 몰랐습니다. 고생 끝에 제법 큰 광고회사가 돼서 거래처도 큰 회사들이랑 생겼습니다. 가게도 옆가게 인수해서 넓히고 5평이 30평이 되어서 디자이너 직원들도 여러 명 생겼습니다.
출력 장비도 10대가 들었습니다. 자식 주식을 하려고 여기저기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머리에 번개 맞은 것처럼 전율을 느꼈습니다. 부자빠니 여전히 우리 향 사서 먹으라고 외치고 계셨습니다. 종목들을 살폈습니다. 10년 전에 3만 원 정도 했던 삼성전자 주식이 30만 원 넘었고 다른 종목도 10년이 지나니 10배가 다 넘었더군요. 공부도 안 했지만 그때 추천된 종목들을 샀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제가 산으로 오지 않은 겁니다. 또 답답해 팔아서 제 생각으로 주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 향 좀 팔아가지고 또 이제 주식을 샀대 다른 거는. 더 이상한 건 아빠님이 시스템 매매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저 행동은 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빠님 방법이 맞는데 자기는 잘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주식을 하니 친구들 놀러와서 종목을 물어보면 열심히 부자빠 방송을 들으라고 추천해주면서도 저는 청개구리였습니다.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 인간은 자기 돈은 빨리 가는 걸 주고 애들은 친구들에게는 우리 향주를 추천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야. 야 위험해 이놈들아. 위험한 건 나만 만져야 돼. 결국 저 역시 이리저리 매매하다 손실만 났습니다. 물론 가게 안정화하고 조금씩 여윳돈으로 했으니 크게 잃을 것 없었지만 항상 남의 돈이었습니다. 5년 전 때인가 광고사 직원 5년 전 때인가 광고사를 직원들에게 공돈을 옮기고 전 자전거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는 겨울에 판매가 없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해서 설비가게를 하는 고등학교 친구가 계속 놀러갔습니다. 친구는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하수구를 뚫고 물 새는 난방 배관 일을 하고 있다가 열심히 생활을 해서 빚을 갚아나가며 조금은 여윳돈이 생겨서 저에게 자기 계좌로 겨울에 한간이 자기 가게로 와서 주식을 해달라는 거였다. 친구의 회사에 가서 이제 가게에 가서 주식 타짜가 됐네요. 2천만 원의 원금을 스탁노를 6천만 원 대출받아서 총 8천만 원 들어있는 계좌를 주며 매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아빠님 방송을 듣기 시작하면서 기아차, 삼천리 자전거 등 샀는데 아마 북한 핵실험인지 뉴스가 나와서 그날 폭락했습니다. 매매를 하려고 보니 중고사 사이트가 안 열린 겁니다.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자동으로 중고사에서 매매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계좌를 풀려서 보니 대출금 해수해가고 친구 돈은 2천만 원 중 500 남았어. 그러니까 장이 폭락하면 이 스탁론은 그냥 야 그렇게 계좌를 잠궈버린다네. 자기네가 매도를 해버려야 될 때는 계좌 주인이 열 수도 없군요. 예. 기가 막힌 일이네. 친구가 주식 잘한다고 맡겼는데 며칠 만에 반토막 나오니 75%가 손실이 났습니다. 친구가 주식 잘한다고 맡겼는데 75%가 남이 돈을 맡는 놈은 다 하수야. 써. 남이 돈을 맡으는 놈은 다 하수다. 타짜 없어. 너 계좌 관리해준다고 하는 놈 있지? 그거 다 하수야. 전문가 중에 저 그런 사람이 있대. 회원들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기가 막힌 사연 중에서 뭐 전 방송에 나가는 전문가가 계좌 맡아줘 대신 마음에 해준다고 맡겼는데 돈 다 까먹었대. 그런 사람이 하나 미꾸라지가 있는가 봐. 그래서 방송 나가는 전문가들 욕먹는 거야. 그 인간. 그런 사람 있으면 고발하세요.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놈은 고발해야 돼. 근데 거의 아마 남의 계좌를 맡아서 운영해주는 사람은 가난할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남의 걸 계좌 관리할 길도 없어요. 나는 외국 주식 사놓고도 볼 시간도 없어. 바쁜 전문가는요, 오줌 눕고 꼬추 볼 시간도 없어. 아, 제 돈이었으면 덜 창피하고 덜 아까울 텐데 고생해서 모은 친구 돈인데 캄캄했습니다. 친구는 말은 안 하지만 속이 엄청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친구는 괜찮다고 주식 그만하고 돈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 전 그렇게 할 수 없어. 겨울에 어차피 장사 다니니 친구를 직원 대신 인력을 출력해서 불렀었는데 인력 대신 저를 인력비를 주고 일을 시키라고 했습니다. 예, 친구 가게에서 일을 했군요. 3개월 일을 했는데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친구를 500만 원 주고 남은 돈 500만 원 합해서 1천만 원으로 아빠님 무료 주식 추천되었던 현대차 이웃비가 기아차
KP케미칼 등을 몇 가지 사서 절대 팔지 말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3개월 전 내놨던 자전거 가게 안 나가서 가게세도 못 내고 그냥 넘겼더니 몇백 낭이었습니다. 친구 가게를 가도 3년 후 2천만 원 본전 안 되면 제가 나머지 보상해 준다고 하고 3년 동안은 팔지 않기로 약속하고 천안으로 와서 삼성전자 전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당 7만 원 받고요. 간간이 PC방 가서 아빠님 무료방송을 들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네. 얘기해 보니까 잠잘 데가 없으니까 이게 컴퓨터 보려면 PC방 가서 보는 거야. 아빠님이 책을 읽으면 동네에 부자 된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셔서. 참 책이 잘 안 읽혔대요. 평소에 책을 안 읽어가지고. 숙소에 여러 사람이 방을 사용하니 잠을 자면 불을 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따로 방을 얻어 혼자 생활을 하면 한 달에 아빠님 말씀대로 추천조서 네 권씩 무조건 썼습니다. 자, 오늘 편지는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다음에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드시고 일요일 밤에 여러분 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